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미국의 유권자 다수의 이 반응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미국의 첫 대선 토론 이후에 이모저모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난번 그 미국 대통령 그 두 후보 간의 대선 그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네.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트럼프가 그 바이든이 참패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그 매체들이 바로 그 직후에 이제 여론조사를 다시 했는데요. 바이든 교체를 원하는 그 미국 유권자들이 상당수인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CBS가 유거부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72%가 바이든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 2월 같은 조사 때는 출마 반대가 63%였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닝 컨설트가 따로 조사한 것도 보면은 60% 정도가 교체해야 된다고 했고요. 특히 주목되는 게 민주당 지지층의 한 47%도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막 바이든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한 60% 정도로 나왔습니다. 부동층이 특히 트럼프한테 호감을 보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율 같은 경우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 네. 조사도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지지율은 보면 모닝 컨설트 조사인데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오히려 모닝 컨설트 조사는 바이든이 양자 대결 경우에는 45% 트럼프보다 1% 포인트 앞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오차범위 아니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하여간 이 결과에 대해서 바이든 캠프는 뭐 반색하는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여전히 뭐 앞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데 지금 바이든 본인도 그렇고 뭐 그 민주당 주요 인사들 원로 인사들 아직까지는 그 계속 간다고 하는데 네.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로이터가 그 대선 토론 직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유권자 13명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10명이 바이든 토론을 지켜보기가 좀 힘들었다 네. 이렇게 혹평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 10명 중에 7명은 바이든한테 실망해서 트럼프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온라인 배팅 사이트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이제 예, 뭐 예상대로 트럼프 여기 이제 그 주식 거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트럼프 주가는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목이 되는 게 바이든이 만약에 중도 하차할 경우에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뭐 이제 가능성에 불과한데 이제 대안이 누굴 거냐 하는데 뭐 조금 이름이 나오는 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데요. 이 사람을 그 배팅 사이트에서 해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예전에는 한 6%대였는데 10%대까지 한때 올라간 걸로 그렇게 또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네. 90분 가량 진행된 이 토론 다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모습적으로도 좀 경직되고 활기도 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뭐 말을 좀 이렇게 버벅인 부분도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맥락이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 하는데 이제 바이든 캠프 쪽 주장은 트럼프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이제 하는 뭐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얘기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는데 일단 네. TV 화면에 비친 부분은 굉장히 맥이 빠져 있고 활기 없고 목소리도 쉬어 있고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81세 트럼프가 78세죠. 그 고령에 따른 건강력, 인지력 같은 논란이 이제 좀 보고됐고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는데요. 일부 언론은 그 토론 시간 네. 때가 바이든한테 성 좀 불리했다는 그런 뭐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고령이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 이후에는 좀 피곤감이 확 오니까 대개 그동안에 공개 행사 같은 거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한 4시 전에 많이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TV 화면 같은 데 이제 모습이 비치니까. 네. 그런데 CNN 토론을 아시다시피 현지 시간으로 밤 9시에 했거든요. 그런 것도 뭔가 좀 전략상의 실책이 아니었나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토론 이후에 주말은 뭐 어떻게? 늘 주말은 뭐 네. 이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여름철이니까 이제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 가는데 이제 지금 이제 물론 갔죠. 가는데 지금 또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언론들이 이번 가면은 야 나 이거 계속 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뉴욕 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자기보다 좀 젊고 이런 활력 있는 후보를 그 대신 투록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한다면은
그 결정하는데 물론 본인이 가장 선택권을 갖고 있지만 질 바이든 그 영부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랫동안 그 정치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질 바이든이 상당한 그 당신 이렇게 해라. 요즘에 많은 대개 부인들한테 많이 영향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그 뉴욕타임즈가 오랜 정치협상에서 어쩌면 지금이 최악의 순간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건 질 바이든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화당은 뭐 지금도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공화당 네. 뭐 상원의원도 그렇고 뭐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도 그렇고 전부 뭐 일제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바이든이 자유세계 지도자로 계속 봉사하는 게 적합치 않다. 그러면서 이제 뭐 대선에서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물론 패배하겠지만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취임식이 내년 1월 20일인데 그 사이에 뭔가 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그만둬라.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그러지 않으면은 미국은 수정헌법 25조가 있거든요. 그 미국 그 백악관 관련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이제 내각이 판단을 하면은 부통령을 포함한 내각에서 과반 이상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대통령한테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거절을 하면은 그렇죠. 의회 보내서 의회에서 상하원 합쳐서 3분의 2 이상이 표결을 하면은 이제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걸 발동하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 이거는 뭐 정치라든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니키 헤일리 대선 후보 경선 주자였죠. 네. 언급이 좀 있었나 봐요. 이 사람도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저께 원실전을 하고 회견을 하는데 지금 뭐 바이든 교체되면은 뭐 트럼프가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오산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이든 대신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젊고 활력 있는 후보가 나오면은 트럼프도 나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공화당에 유리한 게 아니라는 점도 잘 생각해라 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번 토론이 워낙에 좀 관심도도 높고 뭐 비호감 선거였기 때문에 누가 더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지 관심들이 좀 높았는데 확실히 후폭풍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첫 TV 토론 후에 바이든을 지지했던 어떤 매체나 언론인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네. 이제 언론들은 대개 이제 이렇게 좀 눈에 부각되는 걸 이렇게 아무래도. 보도하기 네, 마련인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동안에 바이든을 상당히 지지하고 민주당이 호의적이었던 그런 언론이라든가 유럽 언론인들도 등을 돌렸다는 식의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제 뉴욕타임즈. 이제 뉴욕타임즈는 진보 매체로 평가가 되죠. 뉴욕타임즈가 뭐 사설도 그렇고 뭐 거기 칼럼니스트도 그렇고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세게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뭐 사설에 보면은 그 이번 TV 토론에서 연임되면 내가 뭘 어떻게 할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도발하는데도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아 4년 전에 바이든이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꼈다. 그래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걸 밀고 가는 건 이거 너무나 큰 도박이다. 그만둬라는 겁니다. 누가 뭘 더 잘했다보다도 굉장히 못했다 쪽으로 그렇죠. 상당히 좀 이번 선거가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게 있죠. 그 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짓말로 점철된 후보를 타도할 가장 확실한 길은 이제 이 후보는 이제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죠. 뉴욕타임스 입장에서 미국 대중을 진실되게 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계속 경쟁할 수 없음을 민주당이 인정하고 그를 대신해서 트럼프를 쓰러뜨릴 수 있는 더 영향 있는 누군가를 선택하는 절차를 마련해라.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을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후원해온 그런 유력 언론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잇따라서 중도 하차를 압박을 합니다. MSNBC 프로그램 모닝쇼 진행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이 토머스 프리드먼 이 사람도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쪽에 많이 이렇게 좀 지지하는 그 칼럼을 많이 썼죠. 그다음에 바이든 자서전 집필에 관여한 언론인도 그렇고 전부 4년 전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바이든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대통령이지만 최선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후보를 빨리 내야 된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그 충고를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럽 쪽도 좀 긴장하는 흐름이 주말 사이에 역력해진 것 같은데요. 네. 유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벨기에 전 총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테오 린치 전 이탈리아 총리.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우리 눈앞에서 죽어간다. 그리고 그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는 그 X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이든으로 할 수 없다. 후보를 바꾸는 게 전 세계를 위한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독일 자민당 그 소속이고 이제 하원 국방위원장직이라고 이번에 이제 유럽의회 선거에 이제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도 독일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민주당이 강력한 후보를 내지 못해서 트럼프가 다시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역사적인 비극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유럽 싱크탱크 쪽에서 이렇게 분석이 나온 걸 보면요.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을 할 경우에는 최근에 그 유럽 연합 내에도 극우 파퓰리즘이 막 하고 이제 극우 정파들이 많이 뜨는데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건 악몽이다. 이런 식의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또 나온 얘기들 있습니까? 유럽 언론들 네. 보면은 그야말로 경악했다는 그런 그 표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독일 매체는 뭐 잘 자요 조라는 그런 헤드라인에 기사도 썼고요. 그다음에 독일 매체는 토론을 지켜보는 게 고통스러웠다는 그런 미국 그 유권자들의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토론의 패배자는 바이든이 아닌 미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프랑스 언론은 지금 프랑스도 극우가 막 뜨고 있죠. 네, 이번 네. 선거에서도 막 그렇고요.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르몽드 같은 경우는 이게 재앙이다, 조란사고다. 르피가로는 대참사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러시아 쪽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러시아 언론은 네. 완전히 바이든이 실패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했고요. 지금 중국 언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토론을 뭐 저거 뭐 많이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중국의 그 후시진이라는 사람 아마 최근에는 이름이 별로 없었는데 시진핑하고 가까운 걸로 돼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러면은 그 중국 지도부의 어떤 걸 반영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전 글로벌 타임스 편집장이었죠. 그저께 글로벌 타임스에 카임을 올린 칼럼을 썼는데 미국의 대중정책은 초당적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한테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미국 선거를 오락처럼 즐깁시다. 이렇게 살짝 꼬집었습니다. 네. 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라는 뭐 그런 쪽에도 좀 무게가 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많이들 재고 있는데 바이든이 추진해온 한미일 삼각동맹 기조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이터가 여러 명의 자기들 얘기는 뭐 이제 그 직접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까지도 해서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네. 보도를 했는데 그저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트럼프 쪽에서 그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쪽에 조용히 그런 거 변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로이터 분석은 트럼프 진영의 이런 그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확신시키는 게 최근에 그 대만하고 남중국해 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하고 러시아 밀착 문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갖고 연계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의 어떤 세계 질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걸 고려한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미국의 그 보수 싱크탱크들이 있죠. 그 헤리티지 재단, 뭐 허드슨 연구소, 그다음에 아메리카 포스트 폴리시 인스티튜트 이런 데가 이제 최근에 그 이른바 프로젝트 2025 이게 이제 트럼프가 2기 집권할 경우에 대부한 그 어떤 정책 플레이북인데 이거에 이제 이 재단들이 관여를 했는데 이쪽에 있는 간부들이 그 한국하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하고 조용히 이미 며칠 전부터 만났거나 앞으로도 계속 만날 예정이라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로이터가 일본 외무성에 논평을 요청하니까 입을 꽉 다물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총선, 조기 총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차 투표가 어제 이제 치러졌고요. 새벽 3시쯤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1차 투표 출구 조사 결과 일보가 나왔는데 극우 정당 1위 예상이라는 출구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이 얘기 좀 쭉 전해 주실까요? 지금 프랑스는 그 투표를 두 번 하거든요. 네. 총선이.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보면은 그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을 이제 얻은 상황에서 그날 투표자의 과반을 얻으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데 이제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5명밖에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2차 투표 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는 577석입니다. 의회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해서 오늘 새벽에 이제 투표가 끝났거든요. 이제 출구조사 나왔는데 예상대로 그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이 압도적으로 1등을 또 한 것 같습니다. 네. 최대 37% 지지율.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바로 나온 게 예, 잠깐만요. 제가 네. 의석수도 지금 집힌 게 있습니다. 네. 어제 실시가 됐고요. 네, 일단, 어제가 실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의석수가 나온 게 있는데 577석 중에서 국민연합이 많게는 310석 이렇게 되면 과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지난번 유럽의회 선거 때도 역시 좌파연합체인 신민중 전선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28.5% 득표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이 많게는 145석. 이제 마크롱이 소속된 정당이 르네상스고 여기 중심으로 이제 범여권 중도 앙상블이라는 곳이 여기는 22% 3위 유럽의회 때도 3위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많아야 120석.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이거 출구조사 결과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은 이제 이쪽인데 이제 총리를 이제 극우 전선 속 사람을 이제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동거 정부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극우 전선 기억하시죠? 저 29살 먹은 그 조르당 바르델라라는 사람이 이제 국민연합 대표죠. 사실상 실세는 여기 마린 르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총리가 전혀 반대당 사람이 되니까 앞으로 정책하는 게 임기가 근 3년이 남았는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다 이런 식인데 이제 오늘 새벽에 마크롱이 아직 선거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선거 때 힘을 합쳐가지고 극우 막읍시다. 얼마 전에 프랑스 전역에서 극우 반대 시위도 네. 많았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번 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젊은 층들은 아예 뭐 그나물에 그려봅니다 안 했는데 이제 젊은 층이 2차 투표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제 그게 그리고 이제 지금 4명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 이제 나온 이제 이번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뭉칠 경우에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투표에 얼마나 더 나올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2차 결선 투표가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네. 네. 오늘 7일입니다. 7월 7일. 네.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에 대해서 뭐 우려를 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 네. 걱정이 많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선거가 쉽지 않다는 걸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를 하자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백악관이 걱정하는 게 외신 보도를 보면은 프랑스 정부가 약체가 되면 이제 유럽연합 정치 쪽을 이제 유럽연합 정책에서 뭐 이런 그 극우 정당증이 올라오면 이제 그 많은 게 제동을 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가 이런 그 유럽하고 미국 간의 어떤 동맹, 나토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그 유럽연합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특히 그 프랑스에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걸 백업을 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동거 정부가 되면은 마크롱이 옛날처럼 그렇게 바이든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 걸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글로벌 선거의 해라고 저희가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도 올해 주목할 건 글로벌 선거다라고 네. 말씀해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쪽으로 확실히 좀 무게가 실리고 관심이 쏠리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제 이란 선거 있죠. 네. 이란 선거. 이란 선거가 지금 있죠. 이제 했고. 여기도 역시 그, 여기 이제 대통령 선거죠. 네. 그래서 치러졌는데 역시 과반 투표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 외로 그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라는 그 개혁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2위는 나머지 다섯 사람이 나왔는데 네 사람은 전부 보수 강경 보수파인데 그 가장 당선이 유력시 됐던 그 갈리바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오히려 3위로 밀렸습니다. 이 사람은 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위가 이제 결선에 올라간 내달 이제 오늘 5일 결선을 하는데 이제 여기도 지금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잘못 드렸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뭐 그나물에 그 밥이다 해가지고 빠졌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 이제 뭔가 달라질 수도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데 지금 글쎄요. 지금 이번에 그 결선에 올라가게 된 이 사람은 이라크 전쟁 때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그런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란 아주 대표적인 정치학 박사학위도 그 논문을 쿨한 논문으로 받아서 이 사람 원리주의자인데 과연 개혁파가 되느냐 이 사람이 되느냐
이것도 세계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란 대선은 지난달 인가요? 헬기 추락으로. 네. 예, 라이시 대통령이 죽었죠. 그래서 간지 보궐선거가 된 것이죠. 네.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개혁파가 1위를 한 게 이변이다. 깜짝이다. 라는 네.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또 들어오는 소식들 전해주시죠.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